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이후 한중 구간을 운항하는 카페이 선사들의 표정이 많이 어둡습니다. 올해 상반기 16개 한중 카페리 항로 여객 수송 실적은 17% 감소했습니다. 특히 북중국 노선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난해 4만 4천 명이었던 칭다오 노선 이용객은 올해 절반도 안 되는 1만 6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텐진 노선은 지난해 3만 8천 명에서 올해 1만 4천 명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기간 이용객이 늘어난 곳은 중국 웨이하이와 옌타이, 스다오를 거점으로 하는 4개 노선뿐입니다. 이들 노선도 보따리상이라 불리는 소상인을 대거 태워 플러스를 신고했지만 박한 운임의 수익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드 후유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선사 관계자는 여객 실종 상황이 길어질 경우 한계 상황에 치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